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의 모든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오늘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이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힘주실 주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상처받고 힘든 우리의 심령에 위로함을 베풀어 주실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두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2절입니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슈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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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3절입니다. 나 지금 죄에서 사함 받아 정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는 우리가 이 세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내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널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지내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네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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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믿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사랑의 마음을
우리 사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시간,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그 사랑을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 그 복음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영광을 향한 찬송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룩한 주일, 거룩한 이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바다보다 더 깊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향한 찬송함이 가득히 넘쳐나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도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목자이시고 좋은 친구가 되시는 주님, 지난 한 주도 은혜 안에서 지켜주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에게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겸손히 돌아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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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사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와 고도한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라 나 지금 죄에서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게 내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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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예.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예수 안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빛 주님과 세상의 빛 어둠 속에 우리 전에 영광스럽게 나의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을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 성도들을 하나님 장중에 품어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경배와 찬양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인터넷 영상을 보며 예배하는 사람이나 이곳에 엎드린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만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흠향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섭리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며 사람들은 음란함을 즐기며 쾌락만을 쫓아가는 방탕한 세대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치명적인 전염병의 유행이 우리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죄악과 심판의 또 경고의 메시지가 아닌지 참으로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지구촌과 또 하나님 의지하는 열방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하심과 징계를 거두어 주옵소서. 이 세상의 죄악과 믿는 자들의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더욱 경성하여 깨어 기도하는 이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또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 세상의 어두운 이 땅에 빛과 소금을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세상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의 치료와 관리를 위하여 수고하는 보건기관과 의료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힘을 주옵소서. 그들이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이 바이러스 전염병이 아직은 사람의 힘으로 관리하고 치료할 수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이 질병을 물리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스스로 사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학자들이 치료제와 예방 백신을 속히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익숙한 일상생활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위축되어 가고 자녀들의 학업이 지장을 받고 정상적인 모임을 가질 수 없어 사랑방 교회 모임과 예배 참석이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심이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소외된 자들을 찾아보며 돌보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광야에서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를 먹이시고 사르밧 과부의 기름통이 마르지 않게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돌봐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부터는 저희 교회가 점차 예배 모임과 소그룹 모임을 확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임을 통하여서 어떠한 전염병이나 질병이 감염되지 않도록 또 질병이 확산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모임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병에 걸려 고통을 받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돌아보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로한 어르신들을 보호하여 주사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지켜주옵소서. 선교지에서 여러 예배드리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옵소서. 열악한 환경에도 선교지를 지키며 사람을 만날 수조차 없어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이웅재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지난 세월 동안 그곳에서 쌓아왔던 선교의 열매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서경철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듣는 중에 저희들에게 깨달음 있게 해주시고
진리와 은혜에 넘치는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아이노스 찬양팀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에 봉사하는 많은 봉사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일학교 예배에도 함께하여 주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자녀들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황영창 집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복음 안에서 동행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둘째로 코로나19 재확산이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멈춰지고 학교 교육과 서민 경제가 회복되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러시아 연해주 크레모바 영농센터에 최기영 이옥신 선교사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교회의 개척에 쓰임받게 하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강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장애인들을 섬기는 귀한 예배 공동체를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큰 감동이 되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추세 가운데 있습니다. 재확산을 멈춰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주시며 힘든 경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러시아 연해주 최경 이옥진 선교사를 붙들어주시고 교회 개척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전능의 날개로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주님 품 안에 어린아이처럼 안기나이다. 말씀으로 수술하소서.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의 호흡, 또 우리의 일터, 우리가 받은 구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또 가정 안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을 동일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우리 얼굴을 보시며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마스크로 가려도 당신의 아름다움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라고 시작. 마스크로 가려도 당신의 아름다움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름공동체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아름공동체는 발달장애인, 지체장애인, 지적장애인 등과 함께 복음 안에서 동행하고 예배드리는 모임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이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예, 여기서 따온 이름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자녀들은 남자아이면 태어나면 이집트 백성들에 의하여 이제 나일 강물에 빠져지는, 그리고 던져짐을 받는 그런 위태로운 시기였죠. 그러나 부모는 모세를 바라보고도 그 증오와 살육 속에서 그 아이를 지키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지킵니다. 지금 이 땅에는 많은 장애인들은 사실 세속 속에서, 세상 속에서 온갖 차별과
또 여러 편견 속에서 자라가지요. 또한 우리 장애인들은 일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장애 아이를 키우는 우리 부모 입에서 이러한 고백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 아이가 나보다 하루 먼저 일찍 죽게 해달라고, 예. 그 피눈물 나는 부모의 그런 외침이 사실 장애인들에게 있지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래서 우린 장애인들을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름 공동체입니다. 아름 공동체. 이 장애인 사역을 하는 김혜용 목사는 연약함의 신비에서 하나님께서 왜 발달장애인을 우리 가운데 두셨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왜 장애인들을 두셨냐면 바로 우리의 영적 장애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책의 43페이지 보게 되면 자 발달장애인은 인지장애가 있죠. 인지장애. 그러나 비장애인들도 말씀을 잊어버리는 기억장애가 있습니다. 기억장애. 종종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이 야 나 나이 들어가 자꾸 기억이 사라져가 라고 걱정하시지만 사실 젊은이들을 바라보면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되는 말씀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거든요. 이 영적장애, 영적장애. 또한 발달장애인은 상동행동을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어떤 의미 없는 행동을 자꾸만 반복하는 거죠. 비장애인들도 무의미한 죄, 악한 습관들을 반복합니다. 발달장애는 자기 집착이 있지만 우리들도 자기 중심적인 집착 행동이 강하고요. 또 발달장애는 자극 통합 능력의 장애가 있지만 우리도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영적 장애가 있죠. 발달장애인들은 학습 장애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도 잊어버리고 말씀과 기도를 잘 배우지 못하는 영적 장애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장애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죠. 죄. 죄가 우리 인격을 비틀고 우리 애를 노예로 만들고 또 우리의 품성을 다 찢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40절이 보게 되면 이 영적 장애를 가리켜 패역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 패역한 세대 시작. 자, 이 패역한 세대는 본문에 보면 구주 예수님을 부정했고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또한 이 패역한 세대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향하여 너희 아침부터 술래에 취했느냐라고 조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패역한 세대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변화가 되었을까요? 45절을 보시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공동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온 백성들에게 무엇을 받았습니까? 칭송을 받았습니다. 패역한 세대가 칭송을 받는 공동체가 되었죠. 자기만 아는 세대가 바로 이웃과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서울홍성 교회도 바로 이 패역한 세대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기 위하여 진력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성령의 선물을 나눔의 현장에서 누려야 됩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선물을 나눔의 현장에서 누리라. 자, 오순절날 약 3,000명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38절을 보게 되면 너희들이 회개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것을 어떻게 과연 누리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자, 이 성도들은 성령의 선물을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경험했습니다. 어디에서 경험했다고요? 교회 공동체에서 경험했어요. 개인이 경험하지 않고 바로 교회에서 누렸는데요. 네 가지의 분야에서 성령의 선물을
누렸습니다.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보게 되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다 해서 아, 기도만 힘썼구나로 오해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문장의 주 동사는 오로지 계속해서 힘쓰다인데요. 이 힘쓰는 영역이 네 가지에 다 걸쳐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들은 사도의 가르침에 헌신했고요. 사도의 가르침에 집중, 그러니까 설교에 집중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교제하기에 헌신했고요. 세 번째로 떡을 떼기에, 그리고 마지막 기도하기 혹은 찬양하기에 집중했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선물에 임하자 그들은 공동체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함께 기도했다는 것을요. 여러분, 그 어떠한 것도 혼자 누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선물은 개인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네 가지의 영역 중에서 성경을 주의 깊게 보면 가장 두드러진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교제하기입니다. 교제하기. 자, 우리가 교제하면 커피숍에서 차 마시며 성도들에게 환담하는 것을 떠올리죠. 근데 이 성경에 있는 교제하기, 히라보로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는 그런 의미, 가벼운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교제하기, 코이노니아의 단어 속에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생명을 바쳤기에 나도 나의 전부를 나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로마서 15장 26절을 보시게 되면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코이노니아 하였음이라 라고 쓰여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연보하다, 구제하다 라는 뜻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선물을 받자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웃과 나누는 삶에 계속해서 헌신했습니다. 4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또 재산, 이것은 부동산적인 의미를 뜻하고요. 소유, 이것은 우리의 어떤 물질을 뜻합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에 이들은 계속 헌신했어요. 한 자료에 따르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약 15%가량, 즉 100명 중 15명은 절대 극빈층이라고 합니다. 고아들, 과부들, 거지들이었고요.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로마 제국에는 1, 2%의 사람들이 전체 제국의 3분의 2 이상의 그러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평등한 제국. 또한 대부분의 국민들 70% 이상은 가난한 농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자 누가 뭐라 말할 것 없이 가난한 이웃들의 피로를 채우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자신의 부동산을 팔거나 또 재산을 처분해서 이웃의 피로를 채워줬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본문을 보게 되면 구제하라,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 사도들은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성령의 선물을 받고 나서 구제에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것은요, 그들이 경험한 것이 바로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23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은 설교를 통해서 이러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리스도를 내준 바 되셨다라고요. 성부 하나님이 자신의 독자를 다 내어주었다고? 그 다음 27절에 따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성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썩음을 당하는 현장,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다고? 또한 그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저 여러분, 제가 자주 저의 첫 만났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요. 저를 위해서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을 날마다 기억하기 위해서요. 17살의 나이, 진화론을 믿었고 유물론자였고 그리고 냉혈한이었던 제가
수련회 때에 복음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경철이 너를 위해 독자를 주셨다고. 여러분, 아무리 이기적인 영적 장애를 입은 자라도요, 누군가 나를 위해 전부를 바쳤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을 열 수밖에 없어요. 또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피를 모두 다 흘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이기적인 저였어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통곡하게 한 것, 그건 누구나 경험하는 상식이었던 거죠. 이 복음을 열방 백성들에게 전할 사람 손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거에 헌신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고 또한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을 뭐로 할 수 있을까? 뭐로? 여러분, 요한에서 3장 14절을 보게 되면 측정할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3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건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이웃을 향한 사랑의 삶이 있다면 회개한 거예요. 성령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을 이웃과 나누고 있다면, 또 고통한 이웃을 보고 나의 작은 것을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 그분은 회개한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웃을 위해서 단 한 번도 내 시간과 물질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는 성령을 거스르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교회를 왔는데 누가 나 좀 알아주지 않나? 혹은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나? 라고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는 아직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내가 먼저 연약한 자를 돌보는 곳이기 때문이죠. 어느 며칠 전 한 남자 섬김이로부터 이런 문자 하나를 받았어요. 최근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우리 식구들이 받았는데 우리 사랑방 지체들이 십시일반해서 우리가 그것을 모아 네 군데의 미자립교회에게 작은 선물을 보내기로 결단했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면 너무 행복하죠. 아, 성령을 이렇게 나눔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사랑방이구나. 사실 그 사랑방 지체들 중에는 동종업계에 계신 분들이 모여있는 사랑방인데요, 코로나 초기에 아예 그냥 매출이 없어서 아예 한 달 동안 생활비를 벗지 못한 그런 지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꼭 교회 마당 앞에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그간의 안부를 묻고, 그렇게 집에서 비록 사랑방 모임은 하지 못했지만 선체로 그렇게 사랑방 모임을 한 광경을 목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62년째를 넘어가고 있지만 32년 전 서울 홍성교회 30년사란 책이 있어요. 30년이란 책. 혹시 그 책, 저 책 녹색 책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아마 집에 몇 권 있으실 텐데요. 그때 그런 30년 전에 여러분들 가족 사진도 있어요. 제가 그 목양실에서 사진 보면은 우리 연로하신 우리 시니어 부모님들 젊은 시절, 예, 신성일 뺨치고, 예, 어맹남 뺨치는 사진들을 보면서 한참 웃습니다. 근데 저 사진, 저 글을 보게 되면 우리 공동체가 재정적인 면에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비전을 담은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 당시에 담임으로 섬기셨던 의근수 원로 목사님께서 이러한 비전을 저기에 적어놓았어요. 무엇이냐면 우리 서울홍성교회는 교회 재정의 50%를 세상과 나누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50%를 준다는 것은 구제, 선교, 다음 세대를 향한 장학사업을 포함한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보게 되면 30%까지 드렸습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30% 굉장히 많은 거죠. 보통 교회 사이즈가 1,000명, 2,000명이 넘는 교회가 6%가 기준이에요. 6%를 세상으로 했으면 잘한 교회라고 칭찬을 받는데요, 저희 교회는 아직 20% 넘지 못하고 있어요. 20% 넘지 못했어요. 그러나 매달마다 우리가 동사무소와 연관하여 고독사 방지를 위한 우유 배달을 한다든지, 또 우리 많은 어르신들에게 무명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활비를 그렇게 보태고 있고요, 또 우리 많은 우리 지체들이 미혼모 단체, 또한 미자립 교회, 또 선교사의 자녀 등을 위해서
교회 재정의 상당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 말씀드렸지만 1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 어떤 해보다 더 많은 구제와 선교의 예물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어느 성도는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것을 사도행전처럼 그렇게 선교사역을 위해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식당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언제 다시 오픈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작년에 우리 성도들이 1박 2일 거의 공장식으로 만든 그 김장 김치를 일부를 우리가 노숙자 사역을 위한 참 좋은 친구들에게 좀 일부를 갖다 주려고요. 예.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언제 세상의 칭송을 받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이웃과 나눌 때예요.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우리는 30년 전 이미 우리의 비전이 하나 나왔어요. 재정적인 면의 우리의 비전, 즉 우리 공동체가 미래에 어떤 곳으로 가야 되고자 하는가, 미래에 일어날 비전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재정의 50%를 세상과 나누는 것. 여러분, 이 비전을 조금 다른 각도로 지도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교회 반경 2km 안에 복음과 사랑에 소외된 영혼이 단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소서. 제가 어느 날 지도를 보고 직선 2km가 어느 반경인지를 다 그려보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서대문구의 홍제동, 홍은동, 그리고 종로구의 일구, 또 은평구의 일부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관내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 관내에 있는 2km에는 모든 영혼들에게 정말로 당신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다는 복음은 듣게 해야 되겠죠. 또한 우리의 관내 속에 특별히 코로나19로 환란과 시련을 겪고 있는 분들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 당신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것만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무리 광야랄지라도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소망을 함께 나누세요. 라고 그렇게 아름다운 나눔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가 성부 하나님의 내어주시는 그 은혜, 성자 예수님의 자신을 전부를 바친 그 은혜, 성령님의 선물 되신 그 사랑, 날마다 공급받아서 나눔의 현장 속에 칭송받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진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앞사람 모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갑시다 라고요. 시작.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자, 두 번째로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하여 말씀의 그 선물을 공동체 예배에서 누리십시오. 그냥 천천히 읽어볼까요? 말씀의 선물, 시작. 말씀의 선물을 공동체 예배에서 누리라. 앞서 성령을 선물로 받자 네 가지 영역에서 헌신했다라고 말했죠. 사도의 가르침, 교제하기, 떡을 떼기, 기도하기. 가장 먼저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 즉 공동체에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을 했습니다. 즉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이 초대 공동체들은 함께 모였을 때 말씀 앞에서 두 가지 면에서 갈급함을 경험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통해 찔림을 경험했어요. 찔림. 어디 나오냐면 37절에 보시게 되면 이 폐역한 세대가 공동체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찔렸어요. 찔렸어요. 여러분, 마음에 찔리다라는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죄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영적 장애인인지를 깨닫게 돼요.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받을 이 징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얼마나 헛된 우상을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다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믿으면 우리 무조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그 다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성화라고 하죠. 이 성화의 영역에 있어서는 물론 100%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다음 성화는 100% 여러분의 순종에 달려있어요. 얼마나 결단했는지, 얼마나 분투했는지, 얼마나 자기를 내려놓았는지, 얼마나 자기를 헌신시켰는지, 얼마나 기도에 무릎을 꿇었는지,
그 우리날마다 말씀 앞에 찔림을 경험하는 것. 그런데 말씀의 찔림만 경험하지 않아요. 41절을 보게 되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받다라는 이 단어는 기쁨으로 영접하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듣고 너무 달콤해서, 말씀을 받고 행복해서, 말씀을 받고 기뻐서, 위로받아서, 치유받아서. 자, 그래서 여러분, 초대 공동체는 두 가지 모습이 함께 존재합니다. 하나는 말씀을 받고 찔려서 울고요, 또 반대로 말씀을 받고 너무 좋아서 기뻐합니다.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울다가 웃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 얼마 전 제가 이사신방을 갔는데, 참 너무 안타까운,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이 가정 안에 있었어요. 어떻게 인간의 말로는 위로할 수가 없었죠. 죄책감, 또 그런 원망, 사실 가정마다 다 한 가지씩 그런 아픔들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내 가정이 저희 교회 등록을 하고 나서 예배드리고 함께 섬기면서 그 아픔은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점점 더 위로받는, 소망을 누리는, 그리고 감사를 누리는 근육이 예배를 드리며 점점 길러지면서, 이제 이거죠. 여전히 우는데 또 여전히 감사함이 있어요. 여전히 감사하면서도 아픔은 있어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 44절 46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 성도들은요, 44절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어떻게 있습니까? 다 어떻게 했어요? 함께 있어요. 함께. 또 46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힘썼어요. 힘썼어요. 왜요? 모이면 말씀으로 인한 찔림? 그래서 함께 울지만, 그러나 모이면 말씀을 통한 기쁨과 위로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 현상을 가리켜 몸과 지체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계속해서 마시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방역에 힘쓰면서도 그렇게 이 자리가 사모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렇게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게 꿈에 지나도록 사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으로 함께 날마다 주께서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령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옛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진리를 가리켜 장작불에 비유하셨죠. 장작개비가 하나의 불을 붙이면 오래가지 못하죠. 바람 불면 쉽게 꺼집니다. 그러나 이 장작불을 한 무더기로 모아두면 여러분, 그 불은 쉽게 꺼지지 않아요. 바람 불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 어느 성도가 나 교회 안 나가, 나 온라인으로 예배 안 드려 라고 혼자 살아간다면 그는 말씀의 찔림과 말씀의 달콤함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그저 혼자 살 거야, 내게 상처를 준 아무개 보기 싫어 라고 말하면은 그는 말씀을 통한 죄악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그 영적 장애됨을 인지하지 못하게 됐죠.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별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되고, 또 공동체에 부어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인생에 나아갈 다음 스텝을 정확하게 바라본 통찰력을 바로 예배 시간에 경험하게 됩니다. 담임 목사로서 또 설교자로서의 특권이 있다면 공동체에 부어지는 말씀을 주께서 성경을 통해 먼저 듣는 그런 특권이 있어요. 말씀을 받고 기뻐서 혼자 춤출 때도 있고요, 또 반대로 회개의 말씀을 받게 되면 너무 괴로워서 막 제 마음을 찢을 때도 많이 있어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주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 만져주세요 라고 하며 그렇게 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주셨던 말씀 중에서 몇 가지 깊은 울림이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시편 81편 10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뒷부분만 같이 읽어봅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예. 네, 한 번 더 읽으란 말씀 안 되면 바로 읽어줘. 감사합니다. 예. 우리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10대 후반 20대 때에 한 입술을 제 입을 크게 열려서 기도했던 것 30대 40대 때 이루어지는 걸 저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부족한 분은 그저 민족 하나의 민족만을 구하시고요. 믿음이 조금 받쳐주는 분들은 열방을 구해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속에 혹은 우리의 다음 세대 속에 우리의 손주 세대 속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요? 또한 시편 84편은 이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것에 대한 사모함을 이렇게 표현하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급함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 쓰고 중무장하고 이곳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정말 복음 안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 것이라고 받아들이십시오. 보세요. 그 작은 자가 세상에서 많이 배우지 못했고 나임이 다 이미 나이 들었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보세요. 예수님 믿는 성도는요 작은 자라 할지라도 몇 명을 이룬다고 말합니까? 천 명을 이룬대요. 저는 믿어요. 이 말씀 그대로. 또한 약한 자라 할지라도 뭘 이룬다고요? 강국을 이룬대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어 주리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말씀 받았으면 기도하셔야죠.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약한 자라도 일천을 이루고 약한 자라도 강국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나이다. 내가 내 때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 우리 손주 세대에 정말 복음을 붙잡고 민족의 아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의 어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열방의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변혁시켜 나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공동체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기도대로 이루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회복의 선물을 가정과 사랑방 안에서 누리십시오.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회복의 선물을 가정과 사랑방에서 누리라. 3,000명의 성도들 단지 성전에서만 모이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성전 마당이었죠. 성전 뜰에서.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전의 뜰의 길이가 크기가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지금 메카에 있는 카바 성전, 이슬람 사람들 모이는 카바 성전보다 그 모이는 장소가 더 컸다라고 합니다. 한 번에 약 50만 명가량 모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3천 명의 성도들은 그 뜰에 모이지만 않았고요. 42절 46절에 보면 떡을 떼며 또 46절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자, 이 가정 단위로 떡을 떼었는데요. 이 떡을 떼다란 이 히라버 단어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두 가지 이미지를 떠올렸어요. 하나는 오병이어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예수님 먹이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면서 떡을 떼셨어요. 아, 보잘것없는 아이의 도시락이 5천 명을 먹인 사건, 떡을 떼다. 그 다음에 또 히라버 단어는 마지막 어디에 쓰여졌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집에서 떡을 떼시면서 얘들아 내가 이것은 말이야 너희들의 죄사함을 위해 흘리는 내 피란다. 나를 기억해 다오. 그 성도들은 공동체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가정마다 다 흩어지면서 떡을 떼었어요. 당신을 위해 주님이 죽으셨어요. 또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 돌아온 그러한 믿지 않는 이웃이랄지라도 그들에게 설명하면서 당신을 위해
주님이 이렇게 죽으셨답니다. 그래서 각 가정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장소요, 또한 그 주님의 터치를 경험하는 치유와 회복의 장소가 됐습니다. 당시에 가정에서 일어났던 장면을 묘사한 야고보 사도의 5장 16절의 기록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들은 번듯한 예배당 하나 없었지만 가정 안에 모이면서 자기의 말씀으로 찔림을 자백하고, 자기가 얼마나 못나게 살았는지 자신이 그런 영적 장애됨을 고백하고, 서로의 죄를 위해, 서로의 병낫기를 위해, 서로의 고난의 문제를 위하여 서로 간에 헌신했습니다. 그러한 가정의 교회를 통하여 전 로마 제국은 변혁이 되었죠. 지난주일 한 남자 성도께서 이러한 고백을 들려주셨어요.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주일 온라인 예배를 드릴 초창기 때였는데, 사업 매출은 코로나로 인하여 반토막도 아니로 70% 이상이 날아갈 그 타이밍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성도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는 드리지 못했었대요. 제가 며칠 전 한 절친한 후배 목회자를 찾아갔는데, 참 신실한 지체이긴 한데 물어봤죠. 가정 예배 잘 드리고 있죠? 안 드린대요. 못 드린대요. 제가 막 뭐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예. 주일 설교 준비한다 핑계대고 가정 예배 생략하지 말라고 그랬었는데요. 근데 이 지체도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이러한 두 가지를 깨달았대요. 아, 우리 집이 교회가 되었네.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셨네. 그러면서 그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사업의 현장 속에서 회복을 경험을 했노라는 간증을 제가 감격스럽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을 뭘 보면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가정을 건강히 세워가고 있는가? 과연 그 교회 성도들은 가정 안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비록 별로 남편 먼저 천국에 보냈다 할지라도, 나 혼자 남았다 할지라도 주님 이름 붙잡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우리 자손들, 손주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또 우리 배우자들을 정말 믿음의 제사장들로 세워가고 있는가? 또 우리 가족들이 서로 용서하면서, 여러분 가정 예배 때 먼저 제일 먼저 가장들이, 아빠들이 자기 죄를 먼저 자백하셔야 돼요. 얘들아, 나 이번 주에 나도 이런 영적 장애가 있었단다. 나도 불신했단다. 나도 미워했단다. 먼저 죄를 자백하고, 또 서로 싸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싸웠다 할지라도 서로 용서해주고 축복해주는가. 또한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사랑방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랑방 공동체는 바로 믿지 않는 배우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한 이 땅의 남성들을 믿음의 제사장들로 세워가기 위해 우리 사랑방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물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우리 밀집한 곳에 모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탁 트인 야외에서 얼마든지 사랑방 모임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온라인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죠. 그렇게 우리가 가정과 사랑방 안에서 모임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깊은 치유와 터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앞서 제가 소개한 김혜영 목사의 딸 한나도 중증장애인이에요. 몸도 불편하고 인지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 그러나 김혜영 목사는 이 연약함의 심이 천벌이에 자기의 딸을 향한 아빠의 애틋한 마음을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나, 중증장애인으로 살아가지만 이 아빠가 세속의 길을 접고 거룩한 사역의 길을 가는 나침판 역할을 해주었다. 한나, 목숨을 걸고 달려도 좋을 하나님의 비전을 너 때문에 갖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축복의 통로이자 가이드 역할을, 몽학선생의 역할을 너가 해주었어. 한나, 현재까지 아빠가 장애인 사역을 할 수 있는 은혜의 매개체가 되었어. 한나야, 정말 고마워. 누구보다도 너를 사랑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 장애인으로, 죄인으로 태어났죠. 볼 수도, 들을 수도, 선을 행하지도 못하고 사는 것과 용서를 죽기만큼 싫어하는 영적 장애인, 저와 여러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바로 당신의 그 아름다움이 서려 있을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루어질 모습을 먼저 바라보셨죠. 그리고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기쁨으로 내어드리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모든 준비들을 다 마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에 우리도 행복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드리셨고 선물이 되셨던 우리 하나님께는 영원한 기쁨과 영광이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한 지체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에 헌신하고 진력하시는 우리 모든 소중한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영적 장애인이고 하나님 서경철 목사부터 영적 장애인이며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하여 영적 장애인임을 고백하나이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듣는 것도 둔하고 깨닫는 것도 부족합니다. 똑바로 가지도 못하고 품지도 못하고 늘 언제나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자가 우리이니이다. 그러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부 독자를 내어주셨고 자신의 생명을 기쁨으로 드리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이 되신 성삼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바라보듯 하나님 중심 속에 지금도 타오르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향한 주의 갈망,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의 그 이름을 위하여 이 땅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지역 곳곳마다 세워주셔서 주님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하여 민족이 치유되고 세상이 변혁되는 그 꿈, 하나님의 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환난, 가난, 고난에도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 눈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경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사람의 필요를 따라 자신의 것을 나눠준 공동체. 하나님, 각 사람의 필요, 내 눈에 보이는 필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걸 나누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의 한 눈물, 격려의 전화 하나, 그리고 차 한 잔, 반찬을 팔아줌, 격려의 사랑, 그리고 소중한 나의 것을 나눔. 우리 많은 것들 할 수가 있겠지. 주 앞에 기도합시다. 성령님, 오늘 내가 필요를 채워줄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성령님, 이번 한 주간 내가 섬겨야 될 나의 직장 동료,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가게에 내가 팔아줄 상인들 누구입니까? 우리 조용히 여쭤보면서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는 우리가 되겠나이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여,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모든 걸 부어주셨기에 이 시간 눈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우리를 내어주셨고 채워주셨고 모든 걸 주신 것을 보게 하여 주셨사. 주님 그 보게 하여 주신 통하여 아버지 우리 일상의 모든 필요가 이미 채워졌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미 이웃들에게 그 모든 필요를 채워줘야 함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채워짐의 결단을 아버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말씀으로 인하여 찔림을 경험하고 또 날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새롭게 아버지의 비상하는 은혜들을 주여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굳건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따스하게 우리를 품어주심 감사드리나이다. 주 예수여,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이 시간에 선포하나이다. 특별히 날마다 일터에서 염려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또한 마음에 짓눌림을 가져다 준 악한 영들아, 너희들은 예수의 십자가 앞에 패배하였으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흑암의 권세들은 우리 성도들의 중심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아, 너희들 우리를 다스릴 수 없음을 선포하느라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여 주 예수여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나이다.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여,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진리를 잊어버리거니와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채움받고 공급받고 능력을 받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정과 사랑방에서 또한 우리 주일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혹은 오프라인으로 드리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신 주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쁨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옆사람 보시면서 고백해 주세요. 당신은 자유케 되셨어요 라고요. 시작. 당신은 자유케 되셨습니다. 예, 몇 가지 함께 사역을 나누겠습니다. 다시 함께, 우리가 지난주부터 다음 세대 예배 회복을 함께 선언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또 온라인으로 많은 수채들이 드리고 있는데요,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하면서 우린 고린도 4장 14절의 말씀, 함께 살리신 주님, 그래서 우리 모든 지체가 함께 한 곳에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들이, 지난주에 들어보니까 영화부에 열 가정이나 부모들이 함께 왔고 새 가족도 오셨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들 계속해서 우리 방역엔 신경 써야겠지만 그런 은혜들 우리가 누려가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방역에 본을 보이는 공동체, 코로나에 확진됐다고 해서 죄인인 것도 아니고요, 모두가 함께 더불어 가야 될 우리의 과제이죠. 우리 공동체도 몇몇 지체들이 있지만 바로 부암동엔 우리 선교단체에서도 확진자가 이제 지나가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 우리의 모두의 공통된 과제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요, 교회 출신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요, 마스크 반드시 쓰십시오. 예, 반드시 마스크 쓰시고요. 개인 건강에 따라 자율적으로 인터넷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발열 증상이 있거나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가정 안에서 부모 자녀들의 도움받아 예배를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생활거리 반드시 지켜주시고 좌석에 앉아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성가대부터 우리가 오픈하니까요, 널찍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화장실 이용 수칙을 지켜주시고 손 반드시 씻기, 화장실 내 대화 금지, 화장실 내 사회적 거리두기, 소독 티슈도 지금 준비했습니다. 화장실 내부 닫고 이용하시고요. 변기물 내릴 때 변기 뚜껑 닫기, 예, 이런 것도 가르쳐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방역에,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가 얼른 재직회가 있지만 천천히 나가시고 엘리베이터 밀집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여러분 조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끝나면 신속하게 야외로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 지키면서 정기재직회를 이 자리에 사길 예정이고요. 찬송과 피아노 음원 녹음 반주 봉사자 모집하고 있고요. 6월 맥체인 성경 읽기표 계속해서 말씀 묵상 하루에 네 장도 읽지 못하시겠습니까? 헌신하시고 집중하시고 또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다양한 목소리로 들을 수 있으니까요. 연말돼서 여러분 전체 성도 다 성경 통독에 완수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다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우리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교회 설립에 감사, 아들 휴가 나온 거에 감사, 부활절 감사, 참 좋은 친구들을 위한 목적 헌금, 장학 헌금과 선교 헌금 11조 예물, 또 다양한 종류의 감사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감사를 이 예물과 함께 드리나이다. 첫 열매가 거룩한 즉 뿌리도 가지도 거룩하리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사랑함으로 예물을 드렸나이다. 작은 예물, 그러나 그 예물을 흠양하사 우리의 경제활동 모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나이다. 우리 어떠한 누구도 재정의 염려에 눌린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또한 모든 것을 후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과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먹여 살릴 수백만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일터에 먼저 출근해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한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올려드리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걸 내어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선물 내시는 교제가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사랑한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